잘못됐을 거예요. 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최장관 말기인데 제가 이렇게 멀쩡할 수 있겠어요? 조직 검사 결과로는 이미 사계종을 들었어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죽는다는 건가요? 사기에서 발견되면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뭐 지금까지 자각 증상은 없었지만은 조만간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하신 거예요. 강희선 씨. 시트 촬영을 하고 싶어요. 어디가 편찮으시죠? 췌장 쪽이요.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직 검사도 해보셨습니까?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가요? CT 결과는 틀림없습니다. 사장님. 세일통상 주식 이제 그만 파는 게 좋겠다는데요. 사장님. 네 부장이 알아서 해.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나가봐. 내년 생일부터는 엄마가 꼭 미역국 끓여주세요. 앞으로는 몸 아프실 땐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니, 절대로 아프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정우를 어떻게 만났는데 길어야 고작 6개월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방해의식 계약과는 무효입니다. 네? 최종 진단이 나왔어요. 저 사장님 나가셨는데요. 저 전화도 안 받던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세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는데요. 이제야 저를 만났는데 제게 남은 시간 겨우 몇 달이라니. 사장님, 사장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건 너무 인색합니다. 저한테 몇 년만이라도, 아니 1년만이라도. 사장님, 이게 제 죄값인가요? 자식을 버린 벌인가요? 죽어서 어떤 벌 달게 맞을 텐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우리 정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만 더.